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네. 딜레이 부문입니다. 오버드라이브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부문입니다. 바로 2019년을 빛낸 딜레이들을 모아봤는데요. 많은 연주자들이 드라이브와 딜레이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신만의 톤을 만들어내죠. 제가 처음 연주를 시작했던 고등학교 때도 드라이브와 딜레이는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딜레이를 구입했을 때는 보스의 DD3나 아이바네즈 AD9, 다시 말해 디지털 딜레이냐 아날로그 딜레이냐가 선택의 한 9할을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기능과 사운드를 갖춘 딜레이를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말 다양하고 무시무시한 딜레이들을 이펙터 타임즈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2019년도에 유니크한 플라즈마라는 드라이브 페달과 GFI 시스템의 클라우웍스 딜레이를 리뷰가 끝나자마자 구입해서 갔습니다. 일단은 올라와 있는 딜레이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븐타이드의 H9 맥스, 은총 씨 10점, 저 15점. 소스 오디오의 콜라이더 딜레이 리버브, 은총 씨 9.5점, 저 10점. 네. 다음은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은총 씨 10점, 저 10점. 네. 그 다음에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라마 마크2, 은총씨 12점, 저 10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테르메, 은총씨 9점, 저 9.8점. 네. 이렇게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도에 가장 눈에 띄었던 공간계 이펙터 브랜드는 GFI 시스템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최근에 만나볼 수 있었던 소스 오디오의 콜라이더와 공간계 최강자 이븐타이드 H9 맥스,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을 제대로 저격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테르메와 젠페달스의 딜레이 라마 마크2가 2019년도 베스트 딜레이 페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멋진 사운드들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모든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려면 이거는 1년을 리뷰해도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운드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9 맥스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역시 높은 해상도의 H9 맥스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콜라이더. 멋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보통 이제 한번 리뷰를 찍을 때 6편 정도 촬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6편 정도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원래는 이 베스트 기어 딜레이에 콜라이더 대신 다른 제품이 원래는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리뷰를 같이 찍고 나서 점수가 워낙 높고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이 교체가 된 거죠. 그죠.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야 비켜. 그쵸. 막차 탄 겁니다. 막차. 막차를 타면서 신성처럼 또 네. 올라오게 된 딜레이입니다. 다음은 스페큘러 템퍼스. 네. 정말 올해는 GFI의 해였다고 해도 적당한 게 아니었죠. 한번 들어볼게요. 간만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밴드가 싱글 앨범을 얼마 전에 냈어요. 오. 발매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스페큘러 템퍼스랑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네. 전 몰랐어요. 클라웍스 딜레이를 사용을 했는데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역시 확실히 그 GFI 시스템만의 그때 느꼈던 저희들 네, 그 어느 정도 GFI 시스템의 그 선이 있죠. 그 네. 뭔가 그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리스와 다른 느낌, 네. H9과 다른 느낌, 그리고 소스오디와 다른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데 참 고급스럽고 맞습니다. 네. 스테이지형 딜레이 공간계 페달의 끝판왕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젠 페달스의 딜레이 라마 마크 2. 아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페달인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때 그 저희가 리뷰를 보니까 제가 되게 신나했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래서 저 이 라마 티셔츠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라마 딜레이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튼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그 감정 느낌 그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죠.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진짜 좋죠. 이 실제로 올라와 있는 나머지 4명은 4개의 이펙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기능도 많고 노브도 많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시뮬레이터도 엄청 많은데 많은데 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갑자기 또 잼페달에 라마를 빨아주는 것 같지만 네네. 이 기준을 보셔야 돼요. 얘가 단독 기능인데 여기 꼈다는 거. 맞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다 지금 자신만의 시뮬레이터를 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와 다시 쳐봐도 소리 좋네요, 진짜. 네. 다음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때르메. 베스트 5인가? 때르메 좋았었어요. 맞아요. 까먹고 있었는데 때르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페달들이 있었지만 뭔가 좀 더 그 유저들이 듣고 와 그래 이거는 맞습니다. 그냥 호불호 없이 좀 다가올 수 있는 그 정말 좋았던 페달이고 약간 좀 진작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줬던 페달이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처럼 또 이제 비슷한 리프를 연주를 하면서 사운드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리버브 메리스에서 제작이 되는 머큐리 세븐을 그렇죠. 뒷단에다 대서 이 리버브와 딜레이를 합친 사운드를 한 번씩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자, H9과 리버브. 네. 다음은 코라이더와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페큘러 템퍼스. 네. 네, 다음은 딜레이 라마. 다음은 때르메. 뭐랄까 이 추운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능적인 부분들, 어떤 저기 딜레이가 나랑 가장 맞을지는 기능적인 부분들만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운드들은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개만큼은 저희가 정말 보장을 할 정도로 완벽한 사운드를 뭘 가지고 사도 있기 후회하지 때문에, 않으실 네, 거예요. 정말 멋있는 딜레이들이었다. 은총 씨 먼저 이 다섯 대의 딜레이 중에서 정말 어렵겠지만 아, 네.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딜레이에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사실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펙터의 선택의 기준을 네. 떠나서 이펙터에 대한 그 여기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좋다라는 걸 떠나서 저가 지금 뭘 하고 네네.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네. 뭐냐면 사실 제가 리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들은 저는 정말 뭐 에코 시스템 그 분화죠. 네. 분화 같은 사운드나 아날로그 딜레이, 라마나 아트밤 같은 사운드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확실한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버 라이닝이라는 밴드에 녹일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분화나 아트밤이나 네. 라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네. 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 외에 픽을 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네. 지금 제가 픽하려 하는 페달 안에 그 소리가 다 들어있기, 네. 이제 이펙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가격은 비쌉니다만, H9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아날로그들이든 테이블이든 여러 가지 거를 사용해서 저는 쓰는 게 이제 제 상황에서는 네.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이븐타이드의 해상도는 그쵸. 거의 깡패죠. 깡패이기 때문에 깡패 중에서 상깡패. 진짜로 정말 상깡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리뷰한 거는 좀 일부러 좀 다른 딜레이 세팅을 네. 했어요. 다른 딜레이 세팅을.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리뷰할 때 들려드린 게좀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좀 특이한 소리도 좀 잡아보고 네.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기준점이 이 친구가 자기 소리 하나밖에 못 내기 네네. 때문에 좀 피해서 네네.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즘 대세기도 하고 H9을 뭔가 좀, 네, 그렇습니다.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페큘러 템퍼스가 2019년도 주인공이 아니었나. 저는 왠지 또 형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좀 피한 것도 아, 있어요. 그런가요? 아, 네네. 이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H9 정말 멋있는 이펙터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펙터고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페큘러 템퍼스 이 GFI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냥 꽂고 연주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그냥 꽂고 연주하면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뭐 만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리핏 네, 그 길이만 정도만. 조절만 해주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에 굉장히 강화된 그런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큘러 템퍼스에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벌써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공간기죠. 리버프를 네.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원재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